잠시 쉬어갈 때 가장 좋은 동반자 중 하나로 생각되는 장작불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장작불멍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따뜻함과 안정감입니다. 장작불멍은 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와 불빛, 그리고 잔잔한 소리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장작을 통해 직접 불을 피우고 관리하는 일은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장작불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작은 가능한 한 건조하고 튼튼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젖은 장작은 불을 잘 피우지 못하고 연기와 냄새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장작을 적절한 크기로 자르세요. 크기가 일정한 장작을 선택하고 필요한 크기로 자르면 불꽃이 잘 일어나고 유지되기 쉽습니다. 셋째, 적절한 공간에서 장작을 피우세요. 장작을 피우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작을 불안전한 곳에 피우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넷째, 화재 안전을 유지하세요. 불이 제대로 타지 않는다면 힘들게 저으면서 버리지 않고 올바른 확산을 돕기 위해 조심스럽게 장작을 움직이세요. 화재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작불멍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혜택을 즐기세요. 장작불에 가까이 앉아서 몸을 녹이는 따뜻함과 불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정리하자면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한 뒤 안전한 공간에서 장작을 피울 것입니다. 화재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즐거움을 느끼면 됩니다. 장작불멍은 우리에게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불멍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외에서 장작을 태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장작불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휴식과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장작불을 피우는 방법 중 하나는 우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잘 익은 나무를 선택하여 불을 피워보세요. 하고 싶은 모양으로 나무를 정리하고 불이 잘 타도록 기름종이나 바닥에 쌓아보세요. 둘째,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세요. 바람에 얽매이지 않도록 불을 피울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은 불을 활성화하고 헬멧을 타서 피울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양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작을 불멍하려면 불에 충분한 공기가 흘러야 합니다. 장작을 적재할 때 많은 장작을 피우다 보면 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중요한 공기가 장작 사이로 흐를 기억하세요. 넷째, 안전을 중시하세요. 불을 피울 때 안전에 주의하세요. 불이 꺼질 때까지 모니터링하고 불 안전용품을 사용하여 쓰레기나 잔해물을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장작 불멍이 주는 효과를 즐기세요. 장작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촛불이 타는 소리와 따스한 불빛은 우리에게 평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장작 불멍을 조심스럽게 즐겨보세요. 핵심은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바람을 피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을 중시하며 장작 불멍의 효과를 즐기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즐거움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